그는 그 가게에서 무엇을 파는지 물어보는 표현부터 합니다. 오케이. 뭐부터 만들어 봅니까? 그는 팔 것이다. 오케이. 오케이. 그는 팔 것이다는 앞으로 할 행동에 대한 거고, 지금은 그가 현재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묻고 있으니까 양념 냄새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러면 그는 판다라는 표현부터 누가다부터 만드네요. 그가 판다는 뭐죠? He. 그렇죠. 우리가 이걸 배웠죠. 셀이 하다시니까 이 속에 뭐가 들어있다? 그렇죠. 그러면 첫 단계, 그는 파니? Does he sell? 문장 완성. What does he sell at the store? What does he sell at the store? 오케이. 볼륨이 작게 돼 있네요. 오케이. 자, 이 문장에 선생님이 좀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요. 서식? 글을 쓰는, 뭐, 미리 만들어 놓은 어떤 형태, 이런 걸 서식이라고 그래요. 자, 지금 이 질문이, 그는 그 가게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끊는 표시하는 건 전부 여섯 가지 질문에 따라서 자르는 거예요. 무엇을 파니? 이렇게 씁니다. 이건 누구라는 질문이니까 한 토막이고요. 이거는 어디라는 질문이 되는데 한 토막이고요. 무엇이고요? 이건 뭐뭐 하다니까 한 토막이에요. 자, 우리말로 생각하고 있어, 지금. 여기에 대답은 연습해서 알고 있지만, 그는 그 가게에서 장난감들을 판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죠. 그쵸? 자, 근데, 자, 이 말을 좀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그 가게에서 장난감을 판다라고 하는데, 지금 묻는 사람 말 속에 벌써 그 가게에서라는 말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게에서라는 말을 사실은 또할 필요가 없어요. 좀 간단하게 이것도 안만 길어봤자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게에서란 말 대신에 우리말로 하면 거기에서라는 말로 바꿔 쓰죠. 그는 거기에서 장난감을 판다. 이렇게 바꿔 써도 되죠? 예, 뭔데요? 그럼 이게 그대로 거기에 무엇을 판이는 그냥 판 바로 받고 무엇을 묻는 거니까 장난감이라고 하는 그렇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지금 이 사람이 이걸 하고 있는 거죠. 판이라는 말은 그는 가게에서 뭘, 그러니까 그냥 영어 무슨 수학 공식 공부하는 거 아니야. 그냥 서로 대화하는 거야. 그 사람이 그 가게에서 무엇을 파는지 어떤 사람이 궁금했어. 그렇죠. 그래서 그 가게에서 뭐 파냐 그랬더니 장난감 팔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새롭게 얘기해 주고 싶은 게 바로 그 가게에서라는 표현을 그 가게에서라고 해도 되지만 좀더 얘도 안만 길어봤자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What does he sell at the store? 뭐라고요? What does he sell at the store?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한 그는 거기서 장난감을 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이건 영어 표현이 어떻게 된다? He 잠시만요. 그렇죠. 영어 문장은 규칙해야 될 규칙이 있다고 그랬어. 누가다라 했습니다. 누가다. He sells. 예. 나 there 빼고. Who is there? 그렇죠. 잘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그가 판다고 했잖아. 그러면 얘는 토이즈는 이런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자, 그가 판다고 했어. 그건 무엇을 파는지를 영어는 순서를 지켜야 돼요. 우리말 순서는 그는 거기에서 장난감을 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영어로 이 표현을 할때 그가 판다라고 얘기했으면 그 다음 놓아야 돼. 그 다음 칸에 와야 될 말은 그가 판다고 했으니까 무엇을 파는지를 얘기해야 돼. 중요한 순서대로 놔야 돼요. 무엇을 파는지 얘기한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에서. 그래서 이 표현이 뭐라고요? He says, "Please eat." And He sells toys there. he sells toys there. 오케이. 그래서 토이즈는 장난감들. 이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랑 어울려요?
그렇죠. 무엇 장난감 서로 올리고요. 대어는 뜻이 뭐예요? 거기에서 니까 뭐 대신 왔어요? 그렇죠.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그거예요. At the store 같은 표현도 이렇게 안만 길어봤자를 쓸수 있고, 그 뜻에 맞는 거 뭐, 안만 길어봤자 하면 자꾸 in만 생각하고, he만 생각하고, she만 생각하는데, 말고요. 거기에서라는 뜻의 단어가 있고, 그게 대어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What? Does he sell? 그렇죠. At the store.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He sells toys there. 오케이. 다음 표현.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팔 것이니? 라는 표현 하겠습니다. 그렇죠. 너는 팔 것이다가 누가 다죠? 누가? 네가 뭐 한다? 팔 것이다. 그럼 너는 팔 것이다 라는 표현은 양념 냄새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렇죠. 그래서 너는 팔 것이다 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한다? 그렇죠. You will sell. 양념씨 뒤에는 어떤 뜻을 가진 말들이 와야 된다? 그렇죠. sell이 팔다니까 여기 be가 필요하다, 필요. 그렇죠. 필요가 없단 말, be를 넣으면 틀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문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맨날 얘기하는 you sell. 이거다 만들었고요. 첫 단계, 넌팔 거니? Will you sell? 문장 완성. Will you sell? 그렇죠. What will you sell here? What will you sell here? 그랬더니 난 여기서 주스를 팔 거래요. I 그렇죠. 항상 얘기했습니다. 누가 다를 만들어야 돼요. I will sell. 그렇죠. 내가 팔 거라 했으니까 무엇을 팔 건지를 그 다음 놔야 된다 했죠. I will sell juice. Here. 내가 팔 거라 그랬어요. 그럼 뭘팔 건데? 그 다음 어디서 팔 건데? 그러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놔야 돼요. I will sell juice her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주스는 뜻이 주스니까 어떤 질문하고 짝을 이룹니까? 또 무엇이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어요? What will you sell here? 라고 물었죠. What will you sell here? 여기서 뭐 파실 거예요? 주스 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너는 그 종이를 어떻게 자를 수 있니? 뭐부터 만들어 봅니까? 그렇죠. 그게 누가 다죠? 그렇죠. 양념냄새 납니까? 그렇죠. 그럼 넌 자를 수 있다? 그렇죠. 그 양념이죠. 다른 양념을 써야죠. cut은 뜻이 뭐예요? 그렇죠. 하다시니까 여기에 be를 쓰면 안 된단 말이죠. 선생님이 가끔씩 낙습니다. 여기 be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럽니다. 그러면 진현은 컷이 자르던데 여기 비가 왜 필요해?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자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거 만들어줘. 넌 자를 수 있다. Can cut. 그럼 이제 첫 단계. 넌 자를 수 있니? Can you cut? 문장 완성. Rachel, how can you cut the paper? How can you cut the paper? 그렇죠. 그게 우리 목표야. 이해를 했으면 그 다음에 빠르게 익숙하게 하는 거야. 자, 그럼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뭐 써요? 그렇죠. 그 종이라는 말 대신에 우리가 대신 쓸수 있는 말 생각해보면 그것을 이러이러하게 자른다 할수 있죠. 그래서 the paper 있을 자리에 대신에 it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I can talk I can cut, 그렇죠. It with scissors, 그렇죠. 뭐라고요? I can cut it with scissors. I can cut it with scissors. It은 뭐 대신 왔죠? 그렇죠. 그 다음에 with scissors의 뜻이 조심해. 조심해. 오케이. with scissors의 뜻이 뭐니까? 그렇죠. 가위로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중에서 뭐라고 어울려요? 그렇죠. 어떻게라고 물었더니 가위로라고 하죠. 그래서 with scissors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은 거예요? How can you cut the paper? 그렇죠. How isn't the paper 대신 왔으니까 How can you cut the paper? I can cut it with scissors.
오케이. 그 다음 표현. 나에게는 약해질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묻지 않는 것부터 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누가 다는 뭡니까? 그렇죠. 나에게는 약할 것이다. 약할 것이다. 양념 냄새 납니까? 그렇죠. 그러면 나에게가 약할 것이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My dog will be 그렇지. 그렇지. 자, 여기 be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다얘 때문이죠. weak의 뜻이 뭐예요? weak의 그렇죠. 어떤 시죠? 어떤 약한. 그러면 양념시 뒤에는 약한이 오는 게 아니고 약하다가 와야 되니까 여기 비가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다 하고요. 뭐뭐 한다라는 의미가 이세 단어로 이루어지는데 왜 약해질 것이다. 그러면 이제 묻는 말 만들면 되네요. 네 개가 약해질까요? 라고 묻고 싶으면 Will my dog? Will my home? Will my dog? Will be weak? 그렇지. 뭐라고요? Will my dog be weak? Will my dog be weak? Will my dog be weak? 그럼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뭐를 쓰면 간단해집니까? My dog. Your dog이겠죠. 맨날 얘기합니다. 그렇죠. Your dog. 너의 your dog 대신에 뭐 쓰면 돼요? 그렇죠. It을 쓰는 거죠. 네 개가 약해질까요? 했으니까. 네 개는 약해질 거야? 아니면 강해질 거야? 이런 얘기 하겠죠. 그래서? 일단, no, it be strong. 자, 이런 표현은 없죠. 여기에 양념이 없다면, it is strong 해야 되는 거죠. It is strong은 그리고 무슨 뜻이다? 강할 것이다가 아니고, 그것은 강하다가 되는 거죠. It is strong. 여기다가 뭘 넣어줘야 돼요? 양념을 넣어줘야 되죠. 그래서 그것은 강해질 것이다.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이니까 양념 뭘 쓴다. 그래서 그것은 강해질 거야 하는 뭐다. Will be strong.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It will be strong. No, it will be strong.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나의 고양이들은 뚱뚱해질 것인가요? 뭐부터 만들어 봅니까? 그렇죠. 내 고양이들이 뚱뚱해질 것이다. 그럼 내 고양이들이 뚱뚱해질 것이다라는 표현은 양념 냄새가 납니까? 그렇죠. 미래의 일이죠. 그래서 내 고양이들이 뚱뚱해질 것이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My cat will fat. 그럼 fat의 뜻이 뭐다? 그렇죠. 뚱뚱하니죠. 그래서 지금 my cat will fast는 어딘가 틀렸죠. My cat will be fat. 오케이. 아까랑 똑같습니다. 자, weak, 약한 어떤. 그래서 will be weak 했고요. fat, 어떤 뚱뚱한. 그래서 will be fat 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게 어떨 때 be를 써야 되고 어떨 때안 쓰는가를 구분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오케이. 그래서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누가다를 만들었습니다. 내 고양이들이 뚱뚱해질 것입니다. My cat will be fat. 그렇죠. My cat will be fat. 그러면 묻는 말 만들면 되네요. Will my cat be fat? 그렇지. 뭐라고요? Will my cat be fat? Will my 뭐? Will my cat Will my cat? be fat? 그렇죠. Will my cat be fat? Will my cats be fat? Will they be fat? 한 거예요. Will they be fat? 걔들 뚱뚱해질 거예요. 자, 그럼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뭐 씁니까? My cats today. Okay, your cat겠지. Your cat. 할 때마다 선생님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고양이들이 뚱뚱해질 거냐고 물으면 우리말로 생각해봐. 오케이. 아, 데이가 데이인지 아닌지 궁금해. 한 마리에요, 여러 마리에요? 그럼 당연히 뭐야? 데이죠. 됐습니까? 한 마리가 아닌 거예요, 지금. 잇이나 히나 쉬로 못 바꿉니다. 데이입니다, 데이. 오케이. 자,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되죠?
No? 그러면, they will? They will? 네. They will. OK, 그렇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No, they will be thin. No, they will be thin. 자,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할 때 다른 영어 선생님들하고 다르게 자꾸 무슨 신지 자꾸 물어보죠. 네. 알겠습니까? 자,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우리말하고 영어의 차이점이야. 알겠습니까? 예, 무슨 신이냐에 따라서 문장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많이 달라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걸 자연스럽게 익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뭐라고요? No. They will be thin. Okay. Will they be fat? 했더니 no, they will be thin이라고 하는 거죠. fat하고 thin은 서로 반대말이죠. Okay.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했습니까? 하다시 도와주는 양념치들 단어 세트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모르고 있죠, 그쵸? 안 하고 있단 얘기죠. 그 다음에 얘들 100점 맞아야 된다 했어요. 다시, 뭐, 만약에 100점 못 빠지면 다 했던 거기 때문에 재도전 하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들도 이제 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올라올 문장 세트에 여기 있는 단어들이 들어갈 건데, 여기 있는 거 모르면 그때 또 헤매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